먼저 우리금융캐피탈이 공격하겠습니다. 다비드 사파타와 엄상필 선수의 우리언 위비스입니다. 먼저 다비드 사파타가 초고 공격하겠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라인 진행 좋습니다. 천천히 파고 들어가는 다비드 사파타 초고입니다. 그동안에 1세트에 강민구 엄상필 선수가 4라운드 때 모두 4경기 나와서 1승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꿨습니다. 예, 네. 바꿨습니다. 오늘은 사파타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1세트에 나와 있습니다. 267 초구 포메이션은 뭐 성향에 따라서 3쿠션 혹은 5쿠션으로 공격을 네. 하는데 조금 슬퍼 보이는데요. 강민구 엄상필 네. 선수의 조합이 사실 이렇게 전패 4연패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돌리기를 가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짧게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무난하군요. 네. 좋습니다. 성공. 그렇기 때문에 1세트 승리하고 가자라는 게 아마 모든 팀 리그 리더들의 생각일 텐데요. 편하죠. 아무래도 마음적으로도 예. 그렇고 첫 번째 세트를 이기고 가면은 좀 수월한 출발이 될 수 있는데 지고 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변화를 준 우리 금융 캐피탈입니다. 옆돌리기로 가겠습니다. 사파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편하게 쳤지만 일족구의 움직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옆돌리기네요. 일목적구를 두껍게 장장 다시 반대편 코너 부근으로 보내는 사파타 선수의 옆돌리기가 왜 좋냐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쭉 돌려놨습니다. 조금 짧아진 라인인데 안 들어가네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맞대결에서는 항상 뭐 사파타 엄상필 선수가 나와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크 하샤시와 리피 체네트 선수는 2라운드 3라운드 때 맞대결을 펼쳐서 2라운드 때는 좀 좋진 않았습니다만 3라운드 때 11대 7로 승리했습니다. 시원하게 네. 돌아서 들어갑니다. 브라크 하샤시.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지만 시원하게 시작을 했고요. 조금 재미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샤시 선수가 이렇게 속도를 낼 때 공을 치기 전에 양 발이 앞이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재밌는 장면이네요. 사실 이 스트로크 할 때 손에만 신경 쓰지 발은 잘 안 보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게... 돌아서 회전이 약간 모자랐네요. 기가 막힌 공격을 보여준 리피 체네트입니다. 체네트 선수는 리버스 공격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장 혹은 단 쿠션을 맞더라도 좀 코너 깊숙하게 들어갔어야 했고요. 장에서 장으로 갔더라면 좀 더 큰 궤적을 만들 수 있었던 멋졌지만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예. 출발 멋있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던 체네트였습니다. 옆돌리기로 꺾어놨습니다. 사파타 짧게 그리고 직접 방향 좋습니다. 네, 성공. 강민구 선수가 그동안 엄상필 선수와 함께 4라운드 때 1세트를 책임졌습니다만 자, 오늘은 다시 사파타와 엄상필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파타와 엄상필 선수가 2라운드 때 바로 사파타 엄상필 하샤시 체네트 이 경기에서 11대 0으로 이겼어요. 백샷으로 갑니다. 걸어치기. 넣어치기네요. 전혀 괜찮은데요. 와, 좋습니다. 선수 부드럽습니다. 요즘에 단식 경기에서도 잘해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인데
오늘은 1세트부터 뱅크샷을 터뜨리는군요. 들어가는 입사각이 굉장히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되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엄상필 선수가 조금 두툼하게 밀리듯이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각을 좁히는 느낌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되돌아오기로 사파타. 아, 좀 꺾였는데요. 천천히 옆으로 지나갑니다. 되돌아오기는 살짝 빗나갔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3점 3점 기록하면서 6점에 우리금융캐피탈. 장단장으로 이어지는 되돌아오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속도를 쓰고 두께를 썼을 때 각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회전이 많아서 넘어간 거겠죠. 오, 이게 얇게 처리하면서 리버스의 형태. 와, 아깝습니다. 독특한 공격을 보여준 브라카샤시. 지금은 아마도 뭐 예상을 하고 친 건지 당점의 높이를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앞발이 움직이는 모습. 까딱하네요. 네. 지금 앞돌리기를 친 것 같아요. 당점을 낮추고 역회전을 주면서 앞돌리기를 시도한 건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단에서 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뒤돌리기 4 쿠션, 5 쿠션으로 가네요. 성공. 차근차근 지금 3이닝까지 오면서 타 없이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평범한 뒤로 돌려치기 배치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받는 공에 이런 뭐 공이 어렵다 쉽다라는 것도 정말 큰 운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공을 받고 시작하게 되면 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좋죠. 바로 또 옆돌리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놨습니다. 침착하게 옆돌리기 성공. 그렇죠. 오, 두 선수의 공은 딱딱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부드럽게 밀어놓으면서 일적구는 장장장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놨고요. 득점이 됨과 동시에 포지션을 노렸는데 빨간 공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이게 다음 배치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예. 강민구 선수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빗겨치기가 빗겨치기로 나오는 각이네요. 정확합니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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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까지 왔습니다. 네. 계속 3점씩 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 3이닝은 계속 3점 이후에 공격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3, 3. 그리고 뱅크샷도 하나 있고요. 사실 사파타가 4라운드 때 단식만 출전했다가 복식은 첫 경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트에서 사파타 선수가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이번에는 4점까지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트포인트까지 먼저 가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입니다. 얇게 친 듯하지만 1적구를 먼저 내려놓고 내공이 올라오는 형태. 이런 타이밍들이 생각보다 꽤나 까다로운 그런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공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관중들이 광명시민체육관에 와주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예. 네, 관중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관람을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정말 스포츠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응원도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선수들 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살짝 밀렸어요. 마무리가 안 됩니다. 돌리기 공격은 빗나갔네요. 10대 1. 이번에는 넉 점 추가하면서 10점. 앞돌리기 공격을 시도했는데 적구를 두툼하게 치되 내공을 꺾어놨어야 되는데 당점이 조금 높았다 혹은 공을 이렇게 잡아서 꺾는 느낌 자체가 조금 전달이 덜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얇게 내공 먼저 빠져나왔고요. 방향 좋습니다. 차네트 득점 성공.
김종국 선수가 이 연패 탈출을 위해서 1세트에 이 두 튀르키예 전사들이 승리해 주길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점수는 10대 2 뒤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 갑니다. 좀 멀리 떨어졌어요. 안 들어가네요. 브라카 샷이 실수가 나오면서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하는 하이원 미러스입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얇은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적구가 굉장히 붙어있습니다. 예민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사파타의 마무리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아, 키스가 나면서 키스가 났어도 근처까지는 가는군요. 일단 적구가 1적구가 쿠션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두툼한 두께를 쓸 수도 없고 강한 힘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컨트롤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힘이 조금 더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빨간공 쪽으로 더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첫 공타가 나오면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네요. 첫 번째 하이원 위너스의 벤치 타임아웃. 뱅크샷의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예, 하이먼 미러스는 예, 다 똑같은 옷만 맞춘 게 아니고 네. 동작도 맞췄습니다. 앞돌리기 뱅크샷으로 시도합니다. 단장단으로 예. 뱅크샷 갑니다. 조금 짧네요. 아, 빨간 공 맞고 반대편으로 꺾였네요. 바깥쪽으로 꺾이는 뱅크샷. 리피체넷 선수는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앞돌리기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뭐 회전량이 전달이 조금 많았다. 뭐 혹은 조금 더 깊은 곳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예. 상대는 지금 1점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무리 시도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너무 좀 빨리 돌은 느낌도 있는데 찾아갑니다. 빗나가네요. 아깝게 놓치는 엄상필 선수의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의 시도는 너무 좋았죠. 근데 두께가 살짝 얇으면서 지금 코너 도는 모습 한번 보시죠. 여기서 코너를 굉장히 바짝 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속도도 있는데 코너를 바짝 돌면서 공이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하샤시 뒤돌리기 대회전. 너무 두껍죠? 오늘 하샤시 선수의 컨디션이 좋진 않군요. 일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힘도 빼앗기고 1적구는 단쿠션, 단쿠션 그리고 이목적구인 빨간 공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배치가 쓴 것 같습니다. 사파타는 옆돌리기 직접 갑니다. 네, 박어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옆돌리기 마무리. 이렇게 해서 11점에 먼저 올라가는 우리금융 캐피탈 1세트. 1세트 4라운드 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는데 다섯 번째 경기만에 승리했습니다. 네, 사파타가 뭐 헤어스타일이 약간 예, 변화가 있었군요. 예,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착하게 좁은 각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쳐내면서 1세트 뭐 다소 조금 뭐 편안했던 세트로 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연패 뒤에 1승을 거두게 되는 첫 번째 1세트 우리 금융 캐피탈의 사파타 선수와 엄상필 선수입니다. 11대 2로 1세트 승리하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1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지우 이미래 선수의 하이원 리조트 그리고 스롱패합이 서한솔 선수가 나오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먼저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너스의 전지우 선수가 초고 공격하겠습니다. 2번, 6번, 7번 직접 가네요. 오, 맞았습니다. 좀 짧을 뻔했습니다만 맞고 지나가는 초구 전지우 선수입니다. 전지우 선수 굉장히 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팀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4라운드 들어와서는 2승 2패 복식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와 복식조를 이루고 나오고 있는 전지우. 아마도 이충국 선수가 오늘 라인업에 변화를 준 건 최근에 전지우 선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비껴치기 갑니다. 조금 아하. 길게 진행되네요. 길게 빠집니다. 스롱피아비와 서한솔 선수 이제 공격하겠습니다. 전지우 선수가 오늘 좀 어깨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2세트 그리고 6세트에 출전하는 전지우 선수입니다. 스롱피아비와 서한솔 선수는 복식에서 3연승을 달리다가 지난 경기 이제 하나카드에게 2세트 1패를 안았습니다. 퍼쿠션 뱅크샷으로 갑니다. 스롱피아비 올려야 되는데 뱅크샷 짧았습니다. 또 스롱피아비와 전지우 선수가 6세트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복식에서 뭔가 예고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장한 각오입니다. 스롱피아비 전지우 선수 기다려라 6세트. 예. 개봉박도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독심술이 있으시군요. 네. 좁은 각에서 위험한데요. 오 좋습니다. 네.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키스 없이 득점 성공하는 이미래. 지금 출발하는 일적구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미래 선수가 회전력 조절과 임팩트 조절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빨간 공이 키스의 위험을 조금 만들긴 했지만 피해주고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왼손 임팩트 아주 깔끔합니다. 왼손 5 쿠션 돌아옵니다. 성공. 네 좋습니다. 스트로크 깔끔하군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 기본기 훈련이죠. 왼손 연습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른손과 비교해서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을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짧게 끊어치면서 득점 성공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익스텐션 가지고 나와서 내공 지금 센터 쪽에 있는데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얇은 두께. 이게 방향이 맞춰가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행운까지 가져가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코너를 아주 바짝 돌았군요. 거의 동시에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너를 보면 단 쿠션이 먼저 맞았다라고 하기에는 회전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맞고 나오는 모양으로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뒤돌리기 공으로 갑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득점. 자, 이미래 선수가 아무래도 자극이 된 모양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동안에 약간 흔들렸었던 이민혜 선수인데요. 4라운드 들어와서는 1승 3패. 전지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단식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단식은 이민혜 선수와 용현지 선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껴치기 방향이 이것도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하이런 5득점을 터뜨리는 이미래입니다. 아주 매서운 공격력을 나오자마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지우 선수가 1점 그리고 이미래 선수가 이번 공격에서 연속 5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곧 끝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9점 경기. 한 수 배워야죠. 전지우 선수. 더블 쿠션으로 진행시킵니다. 장장 단 더블 쿠션도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미래 선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또 다시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서한선 선수 지금 준비는 열심히 해놨는데 아직 샷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미래 선수는 계속 이어가면서 6점 그리고 전체 7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원리는 흰 볼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방향이 뒤돌리기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깨끗합니다. 1점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미래 선수의 몸매쇼를 갖고 있습니다. 전지우 선수는 뭐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속도감, 당점, 임팩트 너무나 완벽했던 뒤돌리기입니다. 이민희 선수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면 또 6세트 안 나온 게 너무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한선 선수가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돌리기. 이거 방향 좋은데요. 옆돌리기를 터트리면서 마무리합니다. 8점. 야, 전준 선수가 그 단식에서 8점을 하이런 기록했었는데 복식에서는 이미래 선수가 전준 선수 함께 나와서 8점을 터트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서한솔 선수 오늘 준비 참 많이 하고 나왔을 텐데 단 한 번에 초크칠도 하지 못하고. 예.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앉아만 있다가 끝났습니다. 뭐 상대방이 잘 치는 걸 내 힘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더구나 9점 경기에서 8점 마무리. 이게 마무리돼서 8점으로 끝난 거죠. 더 갈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미래와 전지우 선수의 2세트. 전지우 선수가 1점 그리고 이미래 선수가 8점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2세트 하이원 위너스가 승리합니다. 2세트는 완벽한 승리였었네요. 9대 0으로 전지우 이미래 선수가 승리하면서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에서 3세트 남자 단식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라카하샤 씨와 엄상필 선수와의 맞대결입니다. 최근에 엄상필 선수 3세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승 1패. 이미래 선수의 8득점. 8점을 내가 터뜨렸다. 이런 얘기군요. 나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엄상필 선수의 초고 공격입니다. 뒤돌리기 직접 네. 들어갔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이제 3쿠션 직접 성공했습니다. 자칫 길었으면 득점이 되지 않을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한서 선수는 오늘 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운동했는데요. 이두근만 생기고 끝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끝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운동하면 근데 효율이 좀 없어 보입니다. 어깨가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래 선수가 뭐 서한서 선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올라옵니다.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들어갔네요. 대회전 끝오름까지 기다려봤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뒤돌리기 대회전을 직접은 갈 수 있는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짧은 방향으로 세븐 쿠션, 일곱 번의 쿠션을 맞추는 방식을 시도했는데 힘이 조금 모자르면서 고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예. 최근에 하이원 리조트가 이렇게 연패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세트 승리가 없는데요. 뱅크샷 예. 터집니다. 하샤시 선수가 먼저 뱅크샷을 터뜨립니다.
카샤시 선수가 4라운드 때 3세트에 두 번 나와서 2패 승리가 없습니다. 단장 장으로 이어지는 앞돌리기 짧게 치는 플러스 방식의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득점이 됐고요. 뱅크샷 두 뱅크샷으로 갔는데 좀 꺾였네요. 네. 하나 성공 하나 실패. 생각보다 임팩트의 양이 조금 강했고 회전 전달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흰 공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각도가 조금 커졌습니다. 엄상필 선수도 뱅크샷으로 반격합니다. 갑니다. 네, 깨끗하네요. 뱅크샷을 터뜨리는 엄상필 같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샤시 선수의 투뱅크 공격이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엄상필 선수에게 찬스를 주어줬고요. 놓치지 않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오늘 또 헤어스타일에 힘을 줬어요. 자신감의 높이를 표현한 게 아닐까 예. 싶은데요. 요즘에 트렌드인가 봐요. 김영원 선수도 그렇게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얇게 맞았어요.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뱅크샷을 하샤시 선수와 마찬가지로 하나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깊은 공간으로 가면서 안쪽 걸어치는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각도도 맞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길게 각도를 만들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대로 짧아지면서 지나갑니다. 지금 같은 공격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득점이 안 된 것도 아쉽고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엄상필 선수에게 주어지는 공이 너무나 좀 편하게 갔거든요. 근데 사실 1세트 때도 그랬습니다. 하샤시 선수의 공격이 득점이 되지 않고 나서 우리언 이비스에게 주어지는 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나왔네요. 부드럽게 뒤돌리기 합니다. 퍼쿠션으로 위험한데요. 네. 빠져나가는 뒤돌리기였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이거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뒤돌리기 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더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3쿠션 혹은 5쿠션으로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퍼쿠션으로 직접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아깝네요.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하샤시 반격합니다. 천천히 회전을 가지고 옵니다. 회전력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습니다. 네. 발동작이 독특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응우엔 선수는 약간 이제 비틀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 들었다 놨다 아마 그 힘을 더 주려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포켓볼 경기에서 이제 브레이크 샷이라고 해서 처음에 공을 깨는 형태 그렇게 강한 샷을 할 때 이런 발동작으로 움직임을 만든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뒤돌리기로 좋아요. 네. 잠깐만 제가 얘기하면서 앞서부터도 계속 발만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발이 꿈틀거리네요. 그렇죠. 습관이에요. 네, 습관입니다. 저 발을 묶어 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못 하겠죠. 신발 밑에 이렇게 찐득이 그 접착제를 4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 브라카 샤시. 옆돌리기 두껍게 처리합니다. 두껍게 밀었지만 공은 계속 짧아지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살짝
아, 빗나가네요. 공은 아깝게 득점 연결하지 못하는 프랑크 아샤시. 일적구를 횡단시키면서 내공은 길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짧아지는 현상으로 상단 당점을 주고 어느 정도 조금 부드럽게 밀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밀리면서 되려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멀리 좀 도망가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옆돌리기로 범상필 방향 맞춰갑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키스를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뺐는데 슛까지 보시죠.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키스를 빼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사실 4라운드에서 엄상필 선수의 성적이 약간 극과 극이에요. 단식에서는 3승 1패로 75%의 승률입니다만 지난 경기까지 복식은 4패. 오늘 이제 복식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단식에서는 확실히 엄상필 선수가 3세트를 잘 맡아줬습니다. 벤치 타임 아웃. 강민구 선수와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사파타 선수도 뭔가 팁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빨간 볼 오른쪽으로 치는 내리는 횡단 뭐 혹은 더블 쿠션의 형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1적구와 수구가 지금 너무 가깝습니다. 엄상필 선수 비껴치기를 시도하네요. 저 가운데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방향을 맞춰가는데 조금 짧은가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굉장히 잘 쳤어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잘 친 공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형태가 엄상필 선수가 최대로 만들 수 있었던 한계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조절해서 조금 짧게 쳐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지금의 입사각에서는 가장 길게 만들어야지라고 했겠지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갑니다. 뱅크샷이 안 들어가네요. 하샤시 빠른 공격으로 반응을 해봤던 브라카 하샤시였습니다. 지금의 원뱅크 넣어치기는 빨간 공에 있는 위치까지 부드럽게 나오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의 임팩트가 더 필요로 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왼쪽 방향으로 옆돌리기. 오, 코너 쪽으로 보냅니다. 공이 맞자마자 지금 덜커덕하는 네. 현상이 나왔습니다. 득점 없이 끝나는 엄상필 선수의 옆돌리기. 갑자기 굉장히 부드럽게 쳤고 두껍게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각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설이 있는데 뭐 공과 공이 만났을 때 중간에 뭐 먼지가 있었다. 네. 뭐 혹은 뭐 저 점끼리 만났다. 뭐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물질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하샤시 선수 갑니다.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뱅크샷. 3세트 두 번째 뱅크샷을 터뜨리는 브라카 하샤시. 원뱅크 넣어치기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정확한 라인을 만들어냈고요. 하이원 리조트가 중요한 3세트에 가장 어린 선수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좀 긴데요. 예,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정도로 계속해서 하샤시 선수를 기용하는 거는 혹독한 훈련이라기보다는 하샤시 선수의 능력치가 좋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나 대담한 이런 공격들이
하샤시 선수의 이 능력치를 굉장히 높게 예. 사는 것 같고요. 이제 어린 선수들을 중요한 순간에 내보내거든요. 지금 3세트 하샤시 그리고 6세트의 전지우 뭐 7세트의 임성준 선수까지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네요. 네. 엉백크 두껍게 맞고 가질 못합니다. 계속 돌고 있겠죠. 두껍게 맞으면서 이 전진 능력이 사라졌네요. 엉백크 넣어치기가 너무 두꺼우면서 거의 멈추다시피 쿠션을 맞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간이 지나가겠습니다. 하필은 또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배치가 또 주어졌습니다. 득점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브라카 하샤시 뒤돌리기로 적중됐습니다. 득점. 조금씩 이제 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두툼하게 뒤돌리기. 지금 같은 뒤돌리기는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미스큐 아니면 없을 정도로 확률이 높았던 배치죠. 뒤껴치기로 만들어갑니다. 벌어지네요. 아. 각도를 좁히지 못하는 뒤껴치기였습니다. 엄상필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초반에 지금 좀 부진하고 있는데 하샤시 선수가 생각보다 좀 멀리 도망가지 못해요. 대량 득점이 2점, 2점, 그렇죠. 1점. 네. 대량 득점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엄상필 선수에게 계속해서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옆돌리기 꺾어놨습니다. 아 짧아요. 들어가네요. 엄상필 선수도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잡고는 있습니다만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공이 쿠션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분리를 만들려고 힘을 많이 줬지만 생각보다 분리보다는 밀림이 생겨버리면서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입이 나오는 엄상필 선수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껍게 뒤돌리기로 득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많은 득점은 아니더라도 뭐 꾸준하게 한 점 한 점 올려주고 있는 브라카 하샤시입니다. 15점 경기로 펼쳐지는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일저구 두껍게 이목적구 사이 공간으로 키스 제거했고요. 회전력 정확하게 주면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은 까다로웠던 뒤돌리기 성공시켰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상황이 됐네요. 옆돌리기. 옆돌리기로 갑니다. 네 번째 2득점. 반대의 전도 사용했었던 각을 분리되는 입사반사대로 움직이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코너 부근 그리고 살짝의 반대의 전도 사용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아 자세 잡기가 어렵네요. 배치 타임 아웃. 대화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저 짧은 단어에 튀르키예어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 밥 먹었어? 먹었어.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충복 선수가 나옵니다. 지금은 흰 볼을 일목적구로 삼아서 뭐 앞돌리기나 뭐 세워치기류를 칠 수는 있는데 흰 공이 쿠션에서 바로 빨간 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께를 좀 써야 되는데 키스가 났고요. 네. 이거 끄도르면서 역회전으로 옵니다.
예, 키스도 있었고 마지막에 돌발 상황까지 끝까지 봤어야 되는 하샤시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당점을 내리고 앞돌리기 대회전의 형태로 시도를 했는데 키스도 났고 아 여기서 자칫하면 또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점수가 터지지 않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키스까지 나오네요. 목적 구간에 키스가 나오면서 옆돌리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4라운드 때 이 3라운드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엄상필 선수인데 그러면서 우리금융캐피탈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렇죠. 3세트에서의 성적이 좋았던 엄상필 선수가 오늘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또. 이럴 수가. 뭔가 감전된 듯한 그만큼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예상치 못한 키스가 나왔습니다. 파고 들어가네. 오, 이거 넘어갔습니다. 나올 듯하면서 장타가 터지지 않고 있는 하샤시와 엄상필. 좁은 각에서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속도를 조금 살렸어요. 그 뜻은 안쪽으로 좀 더 파고들게끔 만들려고 했던 건데 지금처럼 길게 넘어갔다라는 뜻은 당점이 조금 높았다거나 혹은 임팩트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버스 갑니다. 힘이 충분한가요? 우와! 안 맞았습니다. 회전을 가지고 다가갔었는데요. 옆으로 지나갈 줄은 몰랐군요. 아 이게 방향은 생각보다 잘 맞았던 것 같은데 회전약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점점 더 뭔가 밑에 얇게 두께는 괜찮았었고요.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는 브라카 하샤시의 놀라운 샷입니다. 얇은 두께와 반대 회전도 좀 사용이 됐을 것 같은 상황인데 다시 보시죠. 여기서 정확하게 얇게 그리고 살짝 들어갔네요. 반대 회전이 아주 정교한 그런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내공을 잘 컨트롤하면서 득점 성공하는 브라카 하샤시입니다. 끌어놨습니다. 방향이 좋아 보이죠? 돌리기 짧게 득점! 2점, 2점 계속 나오면서 다섯 번째 2득점 11점을 만들어놨습니다. 넉 점 남아있습니다. 정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브라카 하샤시. 두 선생님이 딱 뭔가 제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하샤시 선수가 2점을 넘어가면 또 끌어오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코너로 정확합니다. 처음으로 네. 3점. 2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첫 3득점 12점의 브라카 하샤시. 아주 들어가는 입사각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빨간 공을 직접 맞지 않고 퍼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2점씩 계속 나오다가 처음으로 3점을 터뜨리고 있는 브라카 하샤시입니다. 더블 쿠션. 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한번 터지니까 또 무섭군요. 나머지 2점. 아이고, 미너스. 더블 쿠션을 탄력을 살려줬습니다. 들어가는 각도가 생각보다 좁았기 때문에 느리게 들어갔더라면 동일한 위치에 떨어졌을 경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탄력을 좀 많이 살리면서 끄드름 현상을 높게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13점. 이민혜 선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민혜 선수는 2세트에서 8득점을 했는데요.
현재 4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하샤시. 뒤돌리기로 씩씩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5점을 드디어 터뜨리는군요. 하이런 5득점. 14점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브라카 하샤시. 시원하게 강력하게 뒤돌리기를 직접 시도했고요. 뭐 지금 하이원 위너스 팀의 하샤시 선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 이미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무섭다 하는데 튀르키아의 아이들도 무섭군요. 그러네요. 한번 터지니까. 네. 야, 탄력 받아서 14점까지 그냥 쭉 올라갑니다. 마무리까지 도전하고 있는 하샤시. 옆돌리기 왼쪽으로 꺾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6점으로 15-4로 3세트 4라운드 들어와서 첫 번째 3세트 승리를 거두는 브라카 하샤시입니다. 아, 엄상필 선수가 뭔가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났네요. 엄상필 선수가 득점도 잘 나오지 않았고 공타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무기력한 3세트가 됐고요. 그 와중에 하샤시 선수도 조금은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침착하게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마무리 6득점. 예.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헤어스타일이 멋져요. 오늘도 신경 많이 썼는데 바로 이 3세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15-4로 하이원 미러스가 앞서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브라카 하샤시입니다. 세트 스코어 2-1 하이원 미러스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4세트 혼합복식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하이원 미러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4세트 혼합복식. 하이원 리조트가 이충복, 용현지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원. 야, 이쪽은 뭔가 하이원 아카데미 같지 않습니까? 하샤시, 전지우, 임성균, 네, 류피 선생님. 뭔가 중간이 없습니다. 예. 네. 충복 선생님과 예. 전지우의 스승사랑 잠시 보였습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부터는 주심의 어현정 심판입니다. 부심의 김노재, 기록에는 임원진 심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하이먼 위너스가 앞서가고 있고요. 사실 1세트에 우리원 위비스가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2세트 때 이미래 선수가 폭발하면서 하샤시도 같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2-1로 하이먼 미러스가 앞서갑니다. 이제 4세트 이충복, 용현지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4세트에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구 성공! 이충복 선수와 용현지 선수는 4라운드 때 한 번 나와서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는 강하게 속도를 살리면서 3쿠션 직접 치는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추운가 보네요. 배가 따뜻해야죠? 네,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네. 네. 6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는 옆돌리기로 얇게 처리하면서 갑니다. 아, 두께가 너무 얇았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당점을 내리게 되면 얇게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당점을 올리되 두께를 조금 더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원의 분위기는요. 선수가 이제 공을 처리하면 이거에 대해서 리피 체네트 뭐 이충복 선수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에 저런 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실력으로 발전이 되겠군요. 그러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차파크입니다.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는 4라운드 4경기 모두 나와서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앞돌리기를 끌어서 아주 멋지게 첫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원 위비스는 지난 시즌에 강민구 스롱피아비 엄청 강한 혼합복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가 그 뒤를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지나가네요. 김민영 선수의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단장, 장단으로 이어지는 빗겨치기 짧게를 시도했습니다. 살짝 길게 빠진 걸로 봤을 땐 뭐 두께가 조금 두꺼웠거나 회전은 지금보다 더 주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스롱피아비와 또 강민구 선수가 워낙 또 임팩트 있는 승률을 올렸기 때문에요.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입니다. 이충복 선수는 뱅크샷. 너무 얇게 맞고 꺾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안 들어갔을 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그렇죠.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용현지 선수에게 이야기해주면 이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뭐 인강 있잖아요. 아.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충복 선수가 경기에 집중을 못하겠죠? 1대1 동점에서 차파크 공격합니다.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가는 듯합니다. 회전량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돌아오면서 괜찮은데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좋습니다. 연결시킵니다. 차파크 이어서 공격 목표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차파크입니다. 우련이비스가 입장할 때 이제 차파크 선수 앞에 붙는 멘트가 울버린 차파크라고 하더라고요. 울버린이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휴잭맨 배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멋있네요. 김민영 선수 반격합니다. 빗겨치기로 코너 돌지 못했군요. 동현지 추가 득점이 나와줘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스카치 더블 방식이기 때문에요. 김민영 선수 계속해서 뭐 차파크 선수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연속 득점을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회전량 전달이 조금은 적었고 임팩트도 좀 강하면서 분리각이 좀 커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용현지 선수는 복식 경기 28경기에서 1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4%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 갑니다. 간결하게 득점. 네, 좋습니다. 충복 선수 1점 그리고 용현지 선수도 1점. 이어서 공격. 1위. 이충복. 얇은 두께를 아주 간결하게 쳐내면서 짧아지기 좋았던 뒤돌리기였지만 득점을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또 뭐 리피첸트 선수 쉴 틈 없이 옆에 이미래 선수군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는 이어갑니다. 옆돌리기 빠르게 돌진했는데요. 빗나가네요. 조금 짧게 진행이 되네요. 역시 하이원 리조트도 뭔가 연결이 되는 연결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지금 같은 옆돌리기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훨씬 네. 더 좀 수월한 경기가 진행이 될 듯한데 오늘 뭐 수업이 4교시까지 오고 예. 있습니다. 예, 4교시 수업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는 옆에 있으면 계속 이미래 선수가 물어봅니다. 질문이 많은 학생이군요. 그렇죠. 체네트 선수는 또 알려주기 좋아합니다. 예, 잘 맞습니다.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차파크의 오늘 활약은 뭔가 터질 것 같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빨간 공 옆 공간을 파고드는 단장단 빗겨치기입니다. 김민영 선수의 득점이 나와주면 다시 차파크 오늘 컨디션 좋은 차파크 선수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노란볼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부드럽고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두껍게 처리했네요. 뒤돌리기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크라폭식 4세트입니다. 너무 강한 임팩트는 짧아짐을 만들 수 있고 혹은 키스의 영향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원쿠션의 위치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야 했던 난이도가 뭐 쉽다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뒤돌리기였습니다. 자파크가 계속해서 자세를 잡다가 다시 일어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자파크 네, 정말 자파크네요. 네. 야, 지금 공 어려웠었는데 이걸 꺾어놓으면서 앞돌리기 짧게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1적구 먼저 보내는 두께 설정과 내공이 진행되는 방향 설정도 좋았고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아주 덩달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신중하게 다음 공격 이어가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 너무 두꺼운데요. 멀리 있는 공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민영 선수가 사용한 속도감을 봤을 때는 정확한 두께가 맞았을 때는 포지션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속도로 공을 쳤는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부드럽고 느리게 칠 경우 커브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두께보다 좀 더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가요. 아, 뭔가 잘 안 될 때는 눈이 좀 감기고요. 잘 맞을 때는 네. 눈이 엄청 커집니다. 눈의 크기로 지금 당구 컨디션을 알 수가 있겠군요. 예. 용현지 옆돌리기 갑니다. 회전력이 모자르네요. 아우, 아깝습니다. 득점 없이 끝나는 용현지 선수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꺾어놔야 합니다. 회전력도 더 많이 전달이 돼야 되고 짧아지기가 너무나 좋았던 입사각이었습니다.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비껴치기. 아, 참 조용히 접근에 들어간대요. 약간 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쏙쏙 들어갑니다. 공격하는 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파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용하게 침착하게 들어갔습니다. 속도감을 이렇게 천천히 쓰는 이유는 조금 강하게 치면 뭐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포지션 플레이를 또 생각하는 그런 차파크 선수의 김민영 선수를 향한 배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네. 김민영 선수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중요한 건 포지션이 잘 안 됐어요. 그렇군요. 네. 안 돼서 더 예,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벤치 타임아웃 두 번째. 김민영 선수는 지금 앞돌리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앞돌리기가 지금 상황에서 쉽진 않을 거거든요. 비껴치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뭐 자신이 없다면 뭐 쓰리뱅크 샷을 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앞돌리기나 비껴치기를 시도를 할 거라면 수비에 좀 치중하는 속도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앞돌리기로 하는데요. 이거 방향이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민영 해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 김민영 선수 아주 대단한데요. 예민하거든요. 예, 벤치 타임아웃에서 엄상필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팁을 알려준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맞춰내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끌어놨습니다. 회전력이
모자르네요. 차파케 공격이 오늘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용히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얇은 두께를 쳐야 키스가 안 났었기 때문에 일단 얇게는 쳐놨는데 끌림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자마자 차파크 선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점수가 잘 터지지 않고 있는 이충복 선수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두껍게. 아 이거 회전이 너무 많은데 어 네. 넘쳤네요. 이번에도 득점 없이 들어가는 이충복 선수와 용현지 선수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조금 더 분리됨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회전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리를 좀 더 키우는 게 득점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좀 조용해진 하이원 리조트 쪽이고요. 2점 남아있는 우리원 위비스. 지금은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하는데 회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김민영 마무리. 아 이게 얇게 맞았네요. 뱅크샷. 과감한 뱅크샷 마무리를 시도했었던 김민영 선수입니다. 정말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아, 너무 얇게 걸렸습니다. 회전 조절도 아주 잘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공격으로 남았습니다. 요즘에 팀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김민영 선수인데요. 옆돌리기로 반격합니다. 용현지 선수의 옆돌리기. 조금 길게 진행되네요. 아 이거 맞추질 못하네요. 상승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4세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빨간 볼을 쳐서 빗겨치기를 칠 수도 있고 뭐 뱅크샷류도 충분히 다 가능은 한 상황인데 차파크 선수는 지금 양쪽을 번갈아서 보다가 노란 공을 걸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마무리됩니다. 걸어치기! 차! 아 이게 안 맞네요. 안 들어가네요. 아 밀림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좀 휘어지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아 속도감이 조금 빨랐던 게 지금 같은 결과로 이어지네요. 잘 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를 잘 맞춰놨습니다만 아깝게 빗나가는 차파크의 뱅크샷. 코너 정확하게 옆돌리기 득점으로 좋습니다. 따라갑니다. 이충복 선수의 득점. 1이닝에 이충복 선수가 득점을 올리고 첫 득점이네요. 예, 뭐 이충복 1점 그리고 용현지 1점이었습니다만 한 점 더 추가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점수가 뭐 터지진 않고 있습니다. 1점씩 3번. 여기서 용현지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오겠습니다. 뒤돌리기로 갑니다. 용현지 키스입니다. 이게 더 가지 못하는 용현지 선수입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처럼 두껍게 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께적인 실수가 나올 때가 선수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낄 때인데 뭔가 본인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 이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혹은 본인의 지금 팔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예. 있습니다. 브릿지 잡기가 곤란한데요. 페이스 타임 아웃. 빨간 공 때문에 브릿지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벤치 타임 아웃이 됐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재밌네요 참. 김민영 선수에게 일단 자세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 한번 잡아봐 하고 조금 불편해 보이니까 그럼 빨리 와 해서 다시 예. 또 다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꺾어놨어요. 아, 키스가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브릿지 잡기가 상당히 곤란했었던 김민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브릿지가 일단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두께 미스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죠.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난으로 가는 더블 쿠션 성공. 계속 2점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이춘복 용현지 선수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빠질 틈 없이 더블 쿠션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쳐냈습니다. 일목적구는 쿠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다음 배치는 뒤돌리기 혹은 앞돌리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용현지 선수가 지금 두께감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아서 신중해야 돼요. 앞돌리기로 가네요. 앞돌리기 길게 좋습니다. 아,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춘복 득점 그리고 용현지 선수가 추가 득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끝낼 때도 있어요. 맞아요. 9점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돌리기는 두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치는 선택이 아주 좋았던 예.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왼손 투뱅크 샷인가요? 투뱅크 샷 성공! 단숨에 동점을 만듭니다. 7대7 4득점이 터지면서 7대7 동점됐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뭔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상대편은 경기가 이미 조금 뭐 포기에 이르렀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큐 만에 이렇게 또 되고요. 예. 만약 여기서 진짜 끝날 수도 있습니다. 7대7 이제는 승기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벤치 타임아웃 세 번째. 우리금융캐피탈 입장에서는 사실 한 세트를 더 내주게 되면 챙겨갈 수 있는 승점이 3점을 챙겨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라운드 1위를 바라보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기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2원 생중계 같죠? 이춘복 선수는 용현지 선수에게, 리피 체네트는 전지우 선수에게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역전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코너를 돌고 맙니다. 용현지 선수는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의 형태를 시도했는데 코너를 돌고 말았습니다. 예. 더블 쿠션 아깝네요. 회전 전달이 조금 많았고 이제 꺾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강하게 쳤는데 되려 힘이 들어갈수록 이런 공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좀 많이 빼주는 상태로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7대7 동점을 허용한 우리원 위비스 차파크 뒤돌리기 갑니다. 차파크는 뭔가 불안한데요. 이게 짧네요. 짧게 빗나갑니다. 차파크 흔들리고 있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이 공격을 놓치면서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또 하이원 위너스는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꼭대기로 가겠죠. 심지어 지금 이춘복 선수가 이거 들어가면 마무리입니다.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이춘복 선수의 뱅크샷 마무리 뱅크샷 이게 뱅크샷
아, 웬일입니까? 컴백을 이뤘습니다. 민충복 선수의 뱅크샷이 4세트를 하이먼 베러스 쪽으로 가져갑니다. 아, 행운의 득점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갔지. 마치 이렇게 친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공격이었어요. 사실은 원래 3뱅크샷을 시도했는데 2뱅크샷이 됐네요. 아, 너무 정확하게 맞아버렸습니다. 예상한 건가요? 바로 손을 들었고요. 네. 자, 이게 하다 보면은 행운까지 다 오거든요. 그렇죠. 네. 하이원 리조트 놀라운 2뱅크샷이 되면서 이거는 정말 깜짝 세트가 됐습니다. 이충복 선수의 마무리가 터지면서 9대7로 4세트를 뒤집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로 하이원 위너스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5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5세트 남녀 단식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루피 체네트와 다비드 사파타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지난 3라운드 때 5세트에서 사파타와 루피 체네트가 만나서 11대5로 루피 체네트가 승리했습니다. 사파타는 길게 5 쿠션으로 초고 공격합니다. 1세트에서 성공하면서 5세트에도 역시 초고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 사파타 선수는 1세트와 마찬가지로 5 쿠션 초고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빨간 공이 코너를 돌면서 조금 위험할 뻔했지만 득점은 정확하게 됐고요. 심지어 포지션 너무 좋습니다. 네. 4세트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친 우리어니비스는 지금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사파타 선수가 끌어올리겠죠.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키스가 오우. 납니다. 너무 충돌이 큰데요. 1점에 그치는 다비드 사파타. 옆돌리기 대회전을 길게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키스는 빠졌지만 2차 키스에 가로막히면서 1득점에 그치고 말았고요. 체네트 옆돌리기로 꺾어놨습니다. 득점! 이렇게 체네트가 단식 23경기 가운데 13승 10패 56.5% 1.688 하이런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하이원 미너스의 5세트 루피 체네트. 부드럽게 뒤돌리기 갑니다. 네, 득점. 분위기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루피 체네트입니다. 워낙에 뭐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뒤돌리기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쳤는데 뭐 일목적구의 움직임은 그렇다 쳐도 이목적구를 너무 정확하게 맞으면서 1, 2목적구였던 흰공과 빨간공이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더블쿠션 혹은 빗겨치기 대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얇아요. 얇게 맞으면서 더블쿠션이 되지 못했습니다. 첫 공격에서 2득점에 루피 체네트. 루피 체네트 선수가 조금 빠르게 친 이유는 장쿠션과 단쿠션을 맞고 속도가 느리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를 살려내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좀 밀려 들어가는 느낌을 시도한 것 같은데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이충복 선수가 한 것 같습니다. 네. 사파타 뒤돌리기 대회전 갑니다. 짧게 공간이 있었군요. 아, 사파타 선수의 공격이 너무나 아쉽게 빗나갑니다. 아, 굉장히 정교하게 포지션 플레이까지 하면서 보내놨는데 저 좁은 틈 사이로 빠집니다. 팀 벤치에서는 좋아 좋아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게 빠지네요. 예.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득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빠져나갔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부르네요. 우리 피체넷 네 번째. 여기서 체네트 선수가 승리하면 4라운드의 첫 승을 거두게 되는 하이원 미너스고요. 배치 타임아웃 이후에 공격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안 들어가네요. 뱅크샷을 고민했었던 리피체넷. 뭔가 이렇게 너무 두껍게 맞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했는지 얇게 공을 끌어내려고 했던 체네트 선수고요.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았고 끌림은 생각보다 좀 생기지 못했습니다. 너치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파타 선수도 마땅히 뭐 시도할 수 있는 배치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블 쿠션의 형태로 포쿠션을 바라봤는데 장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했죠. 근데 여기서 키스에 바로 막혔습니다. 사파타의 뒷발차기가 나오면서 키스에 막히는 다비드 사파타의 공격입니다. 몸 상당히 비틀어 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조금 꺾였죠. 돌아서 나갑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팔이 길어도 지금 같은 자세는 불편할 수 있고요. 불편한 자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샷은 뭐 정확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파타 파고 들어갑니다. 아하. 아 이게 더블 쿠션이 되면서 뒤돌리기 샷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득점력이 폭발하지 않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좁은 공간으로 직접 시도하는 뒤돌리기였는데 사파타 선수 오늘 뒷발을 많이 듭니다. 예. 그만큼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반면에 피체넷은 깔끔하게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속도감을 이용해서 확실히 각도를 좁혀놨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리피체넷입니다. 흰볼을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3쿠션 직접 바라보겠죠. 정확하네요. 한 점 더 달아납니다. 여기서 이제 리피체넷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6세트는 오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갈 길 바쁜 우리금융캐피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데요. 꼭 이런 경기가 한 번씩은 나오는 예. 것 같아요. 보면 전지우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의 6세트 연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끝날 것이냐 5세트에 달려 있습니다. 아, 이게 투쿠션으로 맞았네요. 네. 2점 추가하면서 4점의 체네트입니다. 직접 시도하는 비껴치기였죠. 속도감을 좀 살리고 회전력도 많이 억제시키면서 코너로 파고들었어야 됐는데 느낌은 좀 임팩트를 좀 아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엽돌리기 대회전으로 짧게. 네,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정확하게 득점으로 살짝 터치하면서 득점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여기까지 본격 이어갑니다. 다음 배치가 또 쉽진 않습니다. 맞출 수는 있지만 브릿지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긴 방향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하는 듯합니다. 아, 어허, 이게 휘어지면서 옆돌리기 되질 않았네요. 아,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여기서 너무 두껍게 맞기도 하고 이제 강하게 치면서 당점이 조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을 맞고 장으로 옆으로 퍼지지 않고 세워져서 들어오듯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파타가 이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5세트에 이제 사파타가 다음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스롱피아비가 4라운드 때 지금 단식에서는 전승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6세트로 가면 알 수 없습니다. 득점 없이 끝나는 루피 채네트의 공격. 지금은 강하게 치면서 이제 두 바퀴를 돌리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리각이 좀 커지면서 돌지를 못했어요. 얇게. 아, 좀 긴데요 이것도. 옵니다. 아우, 안 들어가네요. 두 선수 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헤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얇게 뒤돌리기를 짧게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았고 회전 전달도 많으면서 내공이 길게 진행이 됐고요. 치자마자 거의 뭐 바로 알았다는 듯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는 5세트입니다. 채네트의 뱅크샷. 인공 맞고 오, 꺾이질 못하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런 3뱅크샷에서 각도를 결정하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목적으로 맞는 두께인데 이번에는 거의 정면이 맞았고요. 그러면서 각이 꺾인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힘든 상황에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아, 네요. 대단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사파타가 힘을 내네요. 조용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멋진 샷이 하나 나왔습니다. 회전력은 왼쪽 방향으로 주셨고요. 왼쪽 방향 상단 뭐 조금의 회전을 준 상태에서 밀림을 이용해서 단장 장으로 오는 아주 멋진 되돌아오기 보여줬습니다. 예. 이번엔 뒷발차기를 보여줬는데 잘 들어갔어요. 독특한 자세군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원백 넣어치기. 2득점으로 되질 않네요. 아, 이게 뱅크샷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1점에 그치는 사파타의 공격입니다. 아, 속상하죠. 원백 넣어치기가 여기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고 빨간볼에 방해까지 있으면서 뭐 그래도 그나마 체네트 선수에게 뭐 쉬운 공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뱅크샷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뱅크샷 시도입니다. 이제 들어가네요. 첫 번째 5세트의 뱅크샷을 터뜨리는 루피 채네트.
뱅크샷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이 뱅크샷이 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의 표정이 무서워요. 네. 네. 집중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팀원을 또 격하게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성피아비와 전지우 선수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나 체네트 선수가 6대3으로 5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패치 타임아웃 두 개를 다 체네트 선수가 쓰네요. 패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옆돌리기를 치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다섯 개의 배치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하면서 6세트는 없다. 리피체네트의 각오입니다. 리피체네 선수는 벤치 타임을 항상 많이 씁니다. 예. 참 그런 것도 재밌습니다. 전준 선수가 나올 것이냐? 나는 좀 나오고 싶은데 이런 표정인데요. 제발 좀 져주세요. 이런 건 아니겠죠.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뭐 안 나가는 게 지금 팀 승리가 더 먼저니까 리피체네트 선수에게 좀 이겨달라는 응원이었습니다. 빗나가네요. 갔네요. 타임아웃을 쓰면서 계속해서 길을 살펴봤습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회전량 전달이 조금 많으면서 이 정도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근접시켰기 때문에 출발한 위치가 어려운 것 치고는 잘 쳤거든요. 조금 아쉽네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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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의 체네트입니다. 사파타 공격합니다. 앞돌리기로 코너 쪽 짧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득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는 5세트입니다. 얇은 두께로 키스 타이밍 아주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내공은 적당하게 찾아 들어가면서 득점 좋았는데 다음 배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속 득점이 아직 없는 다비드 사파타인데요. 빨간 공 처리 옆돌리기 갑니다. 짧은 방향으로 시도했죠. 짧게 그리고 꺾이면서 단쿠션 맞고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참 이 득점 연속 득점하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스롱피아비는 빨리 나오고 싶어합니다. 지금 휴온스와 승점 1점 차이거든요. 휴온스 SK어 레전드와 1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입니다. 잘 꺾이고 가고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부담돼요. 예, 6대6 동점을 만드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힘을 내고 있는 사파타. 앞공 두께 처리 좋았었고 이걸 단쿠션을 맞고 돌아오는군요. 단장단으로 이어지는 비껴치기 시도했습니다. 회전력을 생각보다 좀 많이 주지 않아도 됐던 그런 상황이어서 우아한 박수 조절 정말 잘했네요. 네. 네. 뭔가 분위기 타고 있죠. 6대6 동점에서 옆돌리기 합니다. 역전 기회 들어갑니다. 역전 추가하면서 7대5로 앞서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점수가 이제 역전되면서 7대6 사파타가 앞서갑니다. 짧게 잘 들어갔고요. 당구 보다 보면 저런 표정이 다 나오는군요. 그렇죠, 아까 전준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김민영 선수도 똑같습니다. 이 뱅크샷. 아주 강한 스트로크를 주면서 빠른 뱅크샷이 나왔었는데요. 두껍게 맞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투 뱅크샷을 강하게 밑에 공간을 맞춰내면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정면이 맞고 말았죠. 노란 공 너무 가운데를 맞춰서 성공하지 못하는 뱅크샷이었습니다. 7대 6 역전이 되면서 이제 체네트가 경기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타이머 없어요. 없습니다. 오, 네. 2초, 1초 남겨두고 키스. 하하. 하나가 더 남았던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군요. 체네트 선수가 이건 실수입니다.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타임아웃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를 다 썼어요.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체네트가 2개를 썼거든요. 그렇죠. 5세트에 2개 썼는데 더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개 쓰려고 했습니다. 옆돌리기로 옆돌리기가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사파타. 광명시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다 함께 우승하고 싶습니다만 우승은 한 팀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 루피 체네트가 뭔가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착오가 있었던 거죠. 경기가 뒤집어졌고 8대 9로 앞서가고 있는 사파타입니다. 여기서 원뱅크 넣어치기가 들어가면 뱅크샷. 경기가 많이 흐름이 바뀔 겁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첫 뱅크샷이 5세트 중요할 때 터지면서 10대 6으로 앞서가는 다비드 사파타. 1점 남았습니다. 침착한 속도감으로 뭐 크게 뭐 강하게 치면서 분리각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닌 그냥 빈 공간으로 넣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원뱅크 넣어치겠습니다. 네. 스롱피아비와 전지우 선수의 6세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점 남았습니다. 옆돌리기 꺾어놨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옆돌리기가 좀 짧은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키스를 빼는 두께 설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생각보다 내공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 마무리가 쉽지 않네요. 사파타 그래도 또 체네트 선수에게는 어려운 공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내려가나요? 종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맞았습니다. 예, 루피 체네트. 와, 한숨을 내쉬는 루피 체네트의 기가 막힌 환상적인 샷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맞춰냅니다. 종단으로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을 했고요. 10대 7에서 체네트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 이게 급격하게 휘어지면서 가는데요. 상당한 커브 현상이었습니다. 1점 추가. 리버스의 형태를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밀려버렸죠. 누군가는 안 밀리게끔 하고 싶은데 이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팔이 긴 선수들은 공을 좀 잘 미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벤치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1점 남겨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엄상피 선수가 알려주는 것과 사파타가 뭔가 의견이 충돌되고 있어요. 꽤나 오랜 시간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는 끝났습니다. 네.
사파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앞돌리기인가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마무리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 뭐 제발 그러는데 네. 제발 제발 아, 예. 제발이 예. 선수 선수 목소리 아닙니까? 송피아비 선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예 제발 하, 저 간절했습니다. 네 저 간절함까지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한번. 아 제발 예. 오 체네트 아주 조심스럽게 갑니다. 뒤돌리기 득점 네, 성공.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8점 석점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네트 선수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사파타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체네트의 비껴치기 비껴치기 공격이 좀 벌어지네요. 길게 아~ 나갑니다. 1점에 그치는 류피 체네트입니다. 아, 이거는 체네트 선수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이렇게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비껴치기였기 때문에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사파타 옆돌리기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옆돌리기 샷 그대로 맞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세트로 경기를 이어가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앞서가다가 리피체네트 실수가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 사이에 다비드 사파타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6세트 경기로 이어갑니다. 역시 그 여자친구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다비드 사파타의 활약이네요. 오늘 뭐 1세트와 5세트 다비드 사파타가 나온 세트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침착하게 마지막 옆돌리기를 마무리 시키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멋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가 경기를 이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3-2 그리고 6세트 기대했던 전주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잠시 후에 6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6세트입니다. 전지우와 스롱피아비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전지우 선수와 스롱피아비 오늘 전지우 선수가 다시 한번 6세트 여자 단식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 공격합니다. 직접 3 쿠션 득점 성공. 전주 선수는 두 경기 단식 나와서 1승 1패. 4라운드에서는 바로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 1승을 단식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3 쿠션으로 초구 득점 성공시키는 전주 선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기량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팀 내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여자 단식 6세트에 지금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 스롱피아비 선수를 잡게 되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돌려놨습니다. 짧게 지나가네요. 전준 선수는 초고 득점, 연속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아마 오늘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반대전이 조금만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길어지게 만들기 쉬웠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거의 무회전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짧아진 것 같고요. 스롱피아비는 또 여기서 승리를 해서 마지막 7세트로 가야 되는 우리원 위비스의 숙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직접 좋은데요. 네. 4라운드 들어와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단식은 화려합니다. 4라운드에서는 일단 뭐 패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이 24-25 시즌 전체로 봐도 단식 승률이 72%가 넘기 때문에 뭐 10판에 7판 이상 이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많이 이깁니다. 13승 5패 1.1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버리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뱅크샷으로 뱅크샷도 오. 짧게 반대편을 노란공 반대편을 맞추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힘 전달이 조금 많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원 쿠션에서 공이 좀 빠르게 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요. 살짝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준 선수의 옆돌리기 3쿠션으로 직접 겨냥이 됐는데 짧아요. 짧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준 선수가 일단 득점에는 뭐 초구 성공했습니다만 이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준 선수는 6세트에서 김예은 선수와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8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옆돌리기 스롱패합이 아,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는데요.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득점이 좀 됐어야 됐다라고 느껴지는 공인데 아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당점이 조금만 더 내려갔더라면 훨씬 더 편한 진행을 만들 수 있었던 배치였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에 빠져있는 오늘 경기 스롱패아비 선수가 팀을 구해내야 되는 역할입니다.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이것도 사이 공간으로 오 이게 밀어주네요. 득점. 아 이런 행운이 예. 따릅니다. 아 전지우 선수가 먼저 행운을 가져갑니다. 아, 일목적구가 아예 나가고 있던 이목적구를 와서 정확하게 밀어줬습니다. 자 들어가려다가 예 본인도 예 알 수 없었던 행운의 키스샷이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아, 진작하게 좋습니다. 맞춰내네요. 옆돌리기 성공. 말씀하셨듯이 이제 8점의 하이런이 나왔는데 오늘도 안 나오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시작이 행운의 득점으로 시작이 된 게 어쨌든 이번 이닝이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깨치기로 정확합니다. 오, 좋아요. 폭발하는군요. 이 은근히 이 폭발력이 있습니다. 전지우 선수가 폭발력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줬고요. 맞아요. 개인 투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라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충복 선수가 또 한 번 6세트의 스롱패아비 선수의 상 대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하샤시 어린 선수가 잘해줬고 전지우 선수도 뭔가 일을 낼 것 같군요. 아, 안 맞았어요. 앞돌리기 짧게 시도했습니다만 빨간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석점 추가하면서 전지우 선수는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얇게 시도했지만 맞지 못했고 그 내공이 맞지 않으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오, 굉장히 얇게 너무 맞았습니다. 얇게 맞고 앞돌리기로 들어가지 않는 스롱페아비의 공격.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지만 멀리 있는 공의 두께 조절에 실패를 하면서 너무 얇은 두께가 맞았고요. 그러면서 오차의 범위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온 공격이었습니다. 전주 선수 뒤돌리기로 갑니다. 흰 공에 방해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게 들어갑니다. 두 번의 럭키샷. 또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행운의 키스샷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아, 임성규 선수 웃고 있습니다. 흰 볼의 이 움직임이 단쿠션과 장쿠션을 맞게 되면 일단 무조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행운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득점은 됐고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원뱅크샷. 뱅크샷으로 갑니다. 원뱅크 넣지 갑니다. 걸렸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옵니다. 직접 이게 직접 오나요? 왔습니다. 이게 뱅크샷도 터졌습니다. 행운의 득점입니다. 지금 더 길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득점으로 갑니다. 어쨌든 득점으로 갑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쿠션 더 맞아야 되는데도 급한 거죠. 빨리 갑니다. 어떻게든 서울로만 가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광명으로 가야죠. 네, 광명으로 가야 됩니다. 뒤돌리 갑니다. 이번에는 방향 정확하게 보냈어요. 이것도 일이 터지는군요. 8점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전지우. 전지우 선수가 스롱페아비 선수까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지우 선수 실력도 물론 실력이지만 이 모든 게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운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또 스타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 광명시 투어 팀리그 4라운드입니다. 흰 볼이 두껍지만 않으면 키스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네요. 넉점 추가하면서 8점의 전지우 선수입니다. 8-1. 1점 남아 있는 전지우 선수의 6세트. 송피아비 선수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을 해 있는데 4라운드 단식 무패의 스롱피아비 위기입니다. 그래도 워낙에 또 경험치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패치 타임아웃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작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고요. 판단을 내리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스롱페아비입니다. 선택을 바꾼 듯합니다. 빨간 볼을 뒤돌리기를 치기에는 키스에 대한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비껴치기를 친다는 뜻은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본다는 뜻인데 비껴치기로 빗나갔습니다. 1점에 머무르고 있는 스롱피아비. 일단은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격이 조금 허무하게 지나가면서 수비를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했는데 전지우 선수에게 지금 비껴치기 공격이 될 수 있는 배치가 섰습니다. 1점 남아있는 전지우 선수입니다. 끝내기, 비껴치기 갑니다! 길게 빠지네요.
살짝 길게 벗어나는 전지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속도감을 조금만 더 늦춰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조금은 그 이제 마지막 1점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좀 긴장이 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몸까지 비틀면서 끝까지 기다려봤었던 전지우입니다. 안쪽으로 세워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격력이 쉽지 않고 세워치기로 디펜스를 같이 노려봤었는데요. 코너에 몰려있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과연 4라운드 첫 승이 나올 것이냐. 전지우 선수에게 달려있습니다. 일단은 뒤돌리기를 짧게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뒤돌리기로 쭉 뻗어냈습니다. 짧게. 방향이 좋아 보이는데요. 갑니다. 전지우 마무리. 전지우 쏭피아비까지 꺾어내면서 4라운드 첫 승을 가져갑니다. 아, 대열을 낚았습니다. 전지우 선수가 정말 대열을 낚는 그런 6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롱피아비를 꺾어내면서 6세트 두 번째 4라운드 단식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는 전준 선수군요. 아, 최근 들어서 정말 기량이 좋아졌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 또 보여주는 예. 전지우 선수입니다. 2003년생의 전지우 선수고요. 아, 오늘은 뭐 영건들의 활약이 대단했었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하샤시도 그랬고 전지우도 그랬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팀은 지금 하위권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첫 승을 화려하게 신고하는 4라운드에서 첫 승을 화려하게 신고하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아, 전지우 선수가 이제 무서울 게 없네요. 아, 정말 좋은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마지막 이 뒤돌리기 짧게 치는 배치조차도 정말 깔끔한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루키라는 타이틀이 걸맞지 않을 정도의 좀 침착함을 보여줬고요. 뭐 물론 세트 내내 뭐 행운이 조금 따르긴 했지만 전주 선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행운에 네. 행운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루키 좋았습니다. 예. 정말 루키네요. 하지만 이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자 전주 선수가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 7세트로 가지 않는 전준 선수의 화려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기쁨이 터지네요. 이렇게 해서 하이원 리조트가 3패 뒤에 4라운드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가 4-2.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2, 3, 4세트를 승리했고 그리고 전준 선수의 6세트가 하이원 리조트 쪽으로 가게 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자 오늘은 전지우 선수를 만나볼 시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아, 사실 마지막에 이제 6세트 들어갔을 때는 좀 긴장했을 텐데 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6세트 치러 보니까 어떤가요? 사실 웰컴 저축은행이랑 할 때 또 6세트를 나갔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오늘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우리 팀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마음이 저번보다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팀도 3연패에 빠져 있어가지고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딱 뭔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언제쯤 나왔었나요?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처음 뭔가 운 좋게 들어갔을 때 오늘 뭔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행운의 득점이 이번 6세트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람으로서 행운의 득점이 나올 때는 조금 미안함 감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쳤어요. 뭔가 뭐 본인만의 스스로 뭐 심리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건 내 의지랑 다르게 어디선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힘내서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네. 아,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군요. 네. 아, 4라운드 들어와서 지금 단식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단식 경기에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좀 느끼는 감정이 그동안에는 이제 뭔가 좀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나 스스로도 잘 해낼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많이 칭찬해주고 있어요.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조언이 들어올 텐데 뭐 팀에서도 어떤 그 단식 경기에 나갔을 때 뭐 아 이런 조언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은 저를 진짜 많이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캡틴도 항상 지우야 그냥 자신 있게 씩씩하게 한번 해보고 와 이렇게 해서 저도 뭐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하던 대로만 하자 이렇게 항상 경기에 임합니다. 아 이번 시즌에 팀리그에 처음 이제 입성을 해서 루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전지우 선수인데 기량이 좀 급격하게 많이 발전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 원인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팀리그에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이랑 항상 같이 연습을 하잖아요. 기간 동안. 그러면서 저희 특히 캡틴이 진짜 많이 신경 써주시거든요. 저희 팀원들.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진짜 많고 나도 이제 이 선수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습한 그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 자, 아까 리피 체네트 선수 이제 팔짱을 꺾이면서 어떤 그 마음으로 리피 체네트 선수에게 뭔가 지금 막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네 손에서 끝내줘 사실 이게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루피 목까지 해준 것 같아서 예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그때 어떻게 멘트를 했냐면 제발 좀 져주세요. 저 좀 나가게. 예. 아 이런 마음도 좀 원래 그 아 이런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팀의 승리가 일단 중요하니까 그냥 끝내줘. 예, 아, 끝내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군요. 지금 이민혜 선수가 원래는 6세트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민혜 선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우야 너도 할 수 있어. 꼭 보여주고 와. 이렇게 항상 언니도 응원을 해줍니다. 예, 아, 뭐, 이민혜 선수가 또 후배에게 또 조언을 많이 해줬군요. 네. 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승을 올렸잖아요. 4라운드 첫 승. 지금 팀은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4라운드, 5라운드가 남아있어요. 네. 네, 전준우 선수 한번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 될 테니까 잘 지켜봐주시고 광명에 진짜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팬 여러분들도 꼭 놀러와서 팀리그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광명에 와서 어떤 뭐 에피소드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이쪽이요. 저희 광명 시장 다녀왔거든요. 저희 팀. 경기 끝나고 허기 달래러 시장 다녀왔는데 먹을 거 진짜 많아요. 꼭 다녀오세요. 사실 전지우 선수가 먹을 거 참 좋아하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전지우 선수가 참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네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전지우 선수와 이야기하면 원래 성격이 그렇죠. 네, 그렇죠. 홍정명 선수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원래 성격이 상당히 밝고 경쾌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광명시 투어 4라운드 하이원 리조트와 우리 금융 캐피탈의 맞대결을 보내드렸습니다.